이제 이들 공공기관들이 올해 얼마나 신규 인력을 채용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이달 말부터 시행되면서 지역 대학생들과 취업 준비생들의 희망과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은 한전과 농어촌 공사를 비롯한 13곳입니다. 당장 오는 3월부터 한전이 1,500여 명, 한전 KPS 200여 명, 농어촌 공사가 200여 명을 채용합니다. 한전과 한전 계열사, 농어촌 공사 등 대형 기관의 올해 지역 인재 채용 규모만 해도 400명 가까이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2015년 이후 채용된 지역 인재를 보면 광주 전남 지역 대학 출신이 모두 957명으로 전체의 13.9%입니다. 여기에 올해는 의무 채용 비율이 18% 이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지역 출신 취업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5년 이상 지사 근무를 조건으로 채용하는 경우 의무 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예외 규정 남발 지적도 나옵니다. 이제 30%까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될 뿐만 아니고 그런 지향점을 두고 당연히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정한 합격 하한선에 미달할 경우 의무 채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이 있는 만큼 맞춤형 인재 양성이 중요합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공공기관이 원하는 인재 채용 목표에 걸맞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 의무화 시행.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과 지역 대학생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키워주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